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대곡리에 있는 아주 특별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소나무 숲속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전통 황토흙집인데요. 황토흙집 두 개동과 토지 915평입니다. 여기는 남향으로서 하중에 해가 잘 들고요.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서 별도로 조경수가 필요 없는 그러한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내부에서 보면 또 다른 그러한 전통 통나무 흙집의 그런 특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고요. 총 토지 면적은 915평이 되겠습니다. 태곡리 연곡면 태곡리만 하더라도요. 연곡촌이 바로 앞에 있고요. 강릉하고도 가깝고 바닷가까지도 한 8분 정도 걸리는 그런 양호한 교통망입니다. 본 915평 내에는요, 건축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본체로 쓰고 있는 2층 벽돌집이 있고요. 또 하나는 펜션용으로 쓰고 있는 10평형, 6개, 총 60평형 벽돌 구조 통나무집이 있어 두 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 경계선이 저쪽 끝에부터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 돌아가지고 흙집, 그 저기 하, 비닐하우스 예. 산 밑에 이렇게 해서 전봇대인으로 아파트 해서 이 뒤로. 여기 이게 안채죠? 그렇죠. 우리 안채. 야, 운치가 있어. 예. 여기는 저 건강 백세를 위한 그런 전통 흙집이야. 오면 절로 건강이 좋아질 것 같은데. 맞아요. 사장님 이제 감이 좀 아시죠? 사장님 얼굴이 벌써 건강해 보이셔. 좋은 흙집에서 하셔서 그런 것 같아. 여기 뭐한 달, 두달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 이거는 내가 봐도 한달 살기, 두달 살기. 예, 맞아요. 뭐 친구들하고도 와야 되고, 또 뭐, 잘 아시는 지인분들하고 와도 되고. 하룻밤만 자고 나도 벌써 몸이 틀리대요. 아, 공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흙집이니까. 양집이라서. 그것도 황토니까. 술 먹고 주무셔도 안 되면은 하도 그 그러네, 전문은 그게 진짜. 없대요. 그럼 앞으로 술 먹고 많이 든 사람은 여기 가서 하룻밤 자고 와야 되겠네. 그리고 뒤에가 소나무잖아, 그죠? 그렇죠. 전부 다 소나무죠. 강릉의 유명한 적성. 예. 이거야 말로 피톤치드가 그냥 막 나오는 그런 유명한 적성이죠. 아, 멋있다. 여기 이게 지금 이제 겨울에 찍어서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잎이 나고 단풍 들면은 더 멋있지. 예, 꽃이 피면은 뭐 아주 그렇지. 난리죠, 그냥. 그러네. 꽃이 피면 이제 우리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꽃이 폈어. 야, 멋있네. 이렇게 아, 보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저 지금 살고 계시는 안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예. 그래. 여기가 이제 사장님 살고 계시는 안채. 예, 그렇죠. 총 40평에 2층 6평, 46평. 예. 우리 안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예. 요 아주 집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단 말이야. 야, 여기, 와, 안에를 아주 통나무로 근사하게 하셨네. 대들보가 진짜 마음에 든다. 그리고 저 중앙에 있는 대들보 저거, 야, 저건 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네. 응? 각도가 다 맞아야 됐을 텐데. 그렇죠. 이게 각도 맞추기 힘들죠. 그렇죠. 전체가 주변이 통나무, 저기, 우리 저 지인이 황토를 갖다가 망치로 이게 두드려서 가지고 단단하게 다지고, 예. 그리고 거기 보통 벽에다가 방부제인데 다 칠하, 정리하고, 요거 이제 안에다가는 또 이렇게 저기 한지. 한지를 발라서 운치 있게 했고, 벽난로, 역시 시골은 말이에요. 겨울에 벽난로가 최고야. 예. 운치도 있고, 아이고, 또 뜨끔 때리고 좋잖아요. 아이, 좋지. 그만이지. 자, 옆에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주방이네? 주방, 예. 주방을 저, 사장님, 이건 내가 보니까 이 집은 카페, 레스토랑 하는 수 있는 그런 게 어울릴 것 같아요. 아유,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예. 권유도 하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전체가 카페나 통나무 흙집 카페. 예. 아이, 아, 근사하잖아요, 이거 통째로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어차피 했는데, 그렇지, 잘해야 그걸 되니까. 빌려줘요. 그리고 안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야, 방 근사하게 만들었네. 완전 소나무 통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예. 소나무 향이나 코를 쫙 찌르네. 아유. 야, 좋다. 그리고 여기 그저 창문 예. 밖에 보이고 저기 이것도 야 근사하게 만들었네. 이건 누구 아이디어야? 이렇게 탁 받친 것도 말이야, 소나무로. 그리고 바깥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단풍 드는 거 그대로 볼 단풍 수 또, 있고 예. 차, 여기 풍광이 일품일세. 자고 나면 눈 뜨면서 보는 거예요. 침대에서 누워서 보면 되네 이렇게. 그렇죠. 야, 좋다. 제가 보긴 말이에요. 여기 이집 안채라고 사장님 그러시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 카페 레스토랑으로 하면은 딱이겠어. 너무 그렇지. 좋으네. 뭐 그런 거 한다고 아, 뭐 빌려달라 그러고 세 달라 그러고. 이쪽에도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예. 여기도 큰데 방이. 자, 여기도 있고. 자, 통나무로 이렇게 전부하니까 아주 그 근사하네. 그렇죠. 요 뒤에도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공간이 있죠. 요거는 이제 다용도로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소. 이렇게 해서 방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기에 창밖에 그런 풍광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 네. 예. 아, 좋아요, 아주. 그리고 전부 전체 한지를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이건 이 안채 40평은 제가 보기에 뭐 저기 이거를 매수하시는 분은 카페 레스토랑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여기는 이제 예. 작업방이 하나 아, 방이 있습니다. 한더 있나요? 예. 작업방. 야, 여기 또 이거 주방을 근사하게 만드셨네. 사모님이 성격이 깔끔하시니까 주방도 아주 잘 해놓으셨네. 이 우측에도 이 공간이 하나 있네? 그렇죠. 이건 이제 다용도실. 다용도실인데 이제 아, 넣어 놔놨지만 예. 이제 필요에 원래는 따라서 방으로 쓸수 있는 네, 방으로도 건데, 쓸수 있죠. 그러네. 예. 그러면은 전부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40평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 위에 6평,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46평. 예. 아, 참. 아주 흙집, 통나무 흙집, 전통 통나무 흙집. 예. 화장실. 아, 여기도 화장실이 있네. 어휴, 아주 여기 화장실은 좀 특별하네. 이야, 완전 이건 작품이야. 저거 욕조도 있고, 아, 다시. 벽돌을 통나무로 했는데 이제 통나무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오일스탠드 칠하고 뭐 이렇게 좀 예, 했죠. 안에 뭐 나무 방부 처리 다 해가지고 방금 처리해서 흙 속에 넣어서 이렇게 흙을 쌓아 올린 거죠. 쌍골제. 근데 싼데도 보니까 그냥 싼게 아니라 손으로 다 해가지고 그렇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야 흙이니까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튼튼한 거야. 그리고 나무 망치로 다 두드려서 다져가지고 아, 나무망치 두드려 두드려서. 다져야지 이렇게 그 틈이 안 그렇지, 생기고 그렇지. 그렇게 착착 달라붙어요. 아, 그리고 있잖아요. 원래 유명한 댐을 만들 때에도 뭐 돌싹 그런 게 아니라 저기다 진흙에 넣고 다져가지고 예, 하더라고. 나무망치로 마르면서 점점 좀 아하, 마르면서 나무망치로 두드려주면은 착착 다져가면서 다져지고 돌보다 단단하지. 단단해지는 거지. 예. 야, 그렇구나. 이게 아주 예. 이 과학적으로 만드셨네. 그러니까 이게 처마도 말이야. 이거 아주 소나무가 무슨 나무야 이게? 소나무죠. 다 소나무로. 소나무 잘안 소나무죠. 썼잖아. 아, 그리고 이기셨구나. 지금도 소나무 향이 나죠. 지금도 향이 나는 거지? 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예. 야, 이거 아주 근사한 흙집인데.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아주 멋있다. 와, 이거 대들보 한번 마음에 드네. 이거 무슨 나무야, 이거? 아이고, 전부 다 이게 예. 뭐냐, 소나무죠. 소나무. 와, 그리고, 자, 입구서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주방이 있고, 아주 그, 저기, 저 찬장. 그것도 아주, 만들어 놨고, 예, 깔끔하네. 저 위에도 아주 위트 있게 그냥, 저, 치르다가 이렇게 했고, 네. 화장실도, 이야, 이거 화장실, 바깥에서 본 거하고는 전혀 틀리네? 이건 또 누구 아이디어야? 예? 제가 다한 거죠. 예술가 같으셔. 그리고, 안에도 좀 특징적인 게, 사장님 벽지 있잖아. 요거를 보니까는 통나무하고 안에는 그 창호지를 붙이셨네, 예, 이렇게. 한지로다 이렇게. 한지로. 예. 이렇게 그러면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그러면 자연스럽고 또 자연스럽고. 어차피 한지를 해야지 바깥하고 아하. 흙이 공기가 공기도 통하니까 통하고. 일반 그 도배는 뭐 공기가 안 통하죠. 그렇지, 그 그렇지. 한지를 해야지 이제 흙이란 그 자체의 그 성분이 아, 뭐 그렇지. 이렇게 그 공기가 통하니까. 아, 에어컨 시설도 돼 있고. 예. 야, 천장, 이거, 저기 석고를 멋지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치아냐? 이거 오줌 싸면 이거 두고, 어머니가 손 뿌리고 오라는 거. 그러죠. 아, 이거 위트 있게 이게 잘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게 몇평 정도 될까? 10평이죠. 10평. 1층 3칸, 2층 3칸 해서 60평. 전체 60평. 예. 요 방은 몇 평이 될까? 10평. 10평. 예. 그래도 생각보다 크네? 근데 아, 실평수니까. 실평수. 그렇지. 아파트하고는 틀리죠. 그러네. 야, 아주 깔끔하고 흙집을 건강, 이거야말로 건강 100세를 위한 집이네. 예?
그렇죠. 자, 그럼. 네. 자, 방을 한번 들어갑시다. 여기도 어떤가? 야, 여기도 깔끔하다, 야. 여기입니다. 침대방. 네, 이거는 침대방이네, 진짜. 네. 그러니까 전통 한옥의 침대를 이렇게 겸한 새로운 그렇죠. 스타일이네. 뉴 스타일. 그리고, 야, 이거 천장 이거 있잖아. 진짜 운치 있다, 이거. 아이고, 예, 예술이죠. 예술이네, 이거는 예술이죠, 집안이라. 예술이. 보는 사람마다 다 그러네. 놀라고 좋아해요. 좋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기도 흙집으로 그냥 뭐 망치로 두 다져가지고 그렇죠. 딱딱하게 방부처에서 단단해, 돌처럼 예. 단단하게. 그리고 이제 창문도, 야, 여기서 방에서도 창밖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거다볼수 그렇죠, 있고요. 다 보죠. 그 다음에 이중 창문 다 돼서 보온도 되고, 예. 또뭐 이제 테레비 시설, 그리고 이제 탁자도 있고, 여기 좌측에 냉장고, 주방이 있고, 여기도 화장실 한번 봐야지. 아, 여기도 이제, 야, 이거 사기 조각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 좌측에, 그네도 멋지게 만드셨고, 아, 저 앞에는 주차장이잖아,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네도 멋있겠는데, 요 파란 건또 뭐야? 아, 이것도 바비큐장이죠. 바비큐장? 한번 가봅시다. 예, 손님들이 예. 이제 아, 한 군데 모여있기 그렇지. 싫어하니까 아하. 각자 이제 떨어져 몇 있게. 군데를 잡히지 만드셨네. 그렇죠. 들어가 보시지, 뭐. 예. 예. 아, 야, 이거 아주 통나무로 근사하게 만드셨네. 이것도 아주 연구 많이 하셨네, 이거. 그렇죠. 전부 그, 여기 이제 연기 빠지는 구멍. 연기도 빠지지만, 이거 아주 과학적으로 만드셨네, 이거. 아,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사장님 아이디어? 그렇죠. 아, 아주 재주가 많으시네. 이거 각 기둥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오븐도 있고, 여기서 바베큐도 예. 하고, 겨울에도 안 춥겠어요, 이게 있어서. 아니, 안안 춥죠. 춥지? 또 난로가 있지 않습니까? 피가 와도 괜찮고, 예. 이것도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을 모두 살펴본 결과 915평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봤는데요. 연수원 시설, 수련원 시설, 다목적 펜션, 한달 살기, 두달 살기, 또 커피숍, 레스토랑, 야외 인실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아주 특별한 전통 통나무 흙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야말로 건강 100세 시대, 그리고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100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션이라든가 다목적 펜션, 커피숍, 레스토랑, 이런 걸 운영하시면서, 그리고 보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방법이 될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전원적인 생활도 하시면서 경제 활동도 하시는 건강 100세에 걸맞는 그러한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